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여기요. 패키지가 식탐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카메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건가요? 이렇게 안 하면 뭘 뺏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나름 그래도 저만의 예, 노하우. 아직 몰라요 근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아지를 만났다. 앙금이 남은 건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소가 깨군다 또. 오늘 기억력이 단기인가 봐요. 아 그럼 똑같은데요? 우와 조금 전까지는 잡아먹을 듯 지저대더니 어라? 홀라당 배까지 뒤집은 모습.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뭐 그렇게 다시 집안은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자 아지 걸음을 옮기는데 어째 뭔가 좀 불안하다. 안 돼! 아 됐어! 아니 주인이고 뭐고 눈앞에 베이는 게 없는 듯? 야 이건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또 난리다 또 난리. 이러니 유진 씨도 속수무책. 알았어 말할게. 안 한다. 아지가 또 흥분하는 건 바닥에 떨어진 요 숟가락 때문. 저거 주우려면 또 어떻게 뭔 쇼를 해야 되나요? 그래 꺼져 또 봐. 다 내 거야. 다 가져 다 나와. 나 갈 거야. 가져 너. 아재의 집착에 이젠 지친다 지쳐.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 리모컨 오면 안 돼요. 유진 씨도 바닥에. 답답하기만 한 모양인데. 아니 많이 이럴 때면 좀 짜증도 나고 그러시겠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신경질 나고. 싸울 수도 없고 진짜. 그렇게 냉전의 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다. 눌러줘야죠 그냥. 아이고 여전히 강경한 아지. 아이고 떨어진 숟가락 앞에 아예 진을 치고 앉아 견지하는 모습.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오면 확 그냥 확 깨물어버린다 내가 진짜. 아지 때문에 뭘 놓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뭐 리모컨 이런 거 놔두면 또 달려와서 집착하고 핸드폰도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다가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놓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다. 이제 어쩔 보세요, 수 없이 쓰레기통. 청소가 되네요. 쓰레기통이 왜 여기 있겠어요? 이건 보세요. 여기. 어디요? 여기 베란다 이렇게 깨끗한 거 보셨어요? 베란다가 일반 가정집에서. 이것도 다 아지 때문에 뭐 여기 원래 빨래 바구니가 있었거든요. 부지런하셔야 근데 네. 이것도 집착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조차도 세제까지 함께해서 여기다 얹어놨어요. 아지가 손 안 닿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뭐 입식 맛있다니 뭔가. 그러고 보니 정말 이 집 바닥 그저 휑하니 너무 허전하다. 바닥에 물건만 내려놨다 하면 돌변하는 아지 때문에 뭘 내려놓기가 무섭다는 것. 도대체 왜 그래 왜? 응? 왜 그래? 자꾸 그럴래? 어? 그러지 마. 평소엔 이렇게 순해 보이는 녀석이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손 줘. 저는 진짜 제일 잘 좋아. 혹시 그 물건을 원래 좋아해서 집착하는 걸까? 아지가 한참을 품고 지키던 그 숟가락을 들었다. 이거 봐 숟가락. 너 이거 좋아하잖아. 예. 분명 숟가락을 봤는데 뒤돌아버린다. 상관없는 거예요. 아지야. 자기랑 관심 없다는 듯 외면하고 마는 아지. 아지야. 뒤돌았어. 숟가락 여기 있다. 아, 희한하네요. 네. 평소에는 이래요. 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물건들에. 그런데? 네. 바닥에만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정말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면 뭐든지 다 지키는 건지 집에 있는 물건들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자, 우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푹신푹신한 베개에 다양한 향이 나는 섬유 탈취제와 화장품, 또 주인이 쓰던 안경, 몸집에 배나되는 TV까지 골고루 준비했다. 이 물건들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아지. 그러나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멀뚱멀뚱 그냥 사람만 본다. 표정 되게 웃기네요. 정말 그냥 보기만 하는데. 자, 먼저 베개부터 바닥에 내려놨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아지. 베개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며 열심히 탐색전을 벌이다가
또 집착하고.